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벌칙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이 벌칙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잖아요. 어떤 거죠? 그 태희군과 다혜양이 네. 누군지 공개를 하면서 제가 딱밤을 맞고 오겠다. 네. 맞아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걸겠습니다. 정말 궁금하군요. 네. 어떻게든 틀리게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공부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자, 오늘도 네.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카톡. 오, 뭐야? 어? 어? 오늘 일이 있어서 문제 풀리죠. 오. 그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자, 네. 그러게요. 오전 6시 15분에. 다양한 문제를 내네요.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네.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답해주면 됩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고요. 네. 두 분의 힌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 주세요. 문제 주세요. 땡땡땡땡은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냉전 체제 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국 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방위기구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추억을 네. 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네. 많이 나오죠. 다양히 저랑 같은 수업을 들어서 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를 아. 문제에 다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어디서 주워들은 얘긴데 네. 싶으면 다 다양히 내더라고요. 누가 알 것 같아요 혹시? 영어로 네 글자죠. 그렇죠. 그렇죠. 오, 아는 거 한글로 같아요. 두 글자? 자, 맞다. 그러면 바로 5초 카운트. 네. 들어가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나토입니다. 나토. 스펠링은? 네. 몰라요. 몰라요? 아, 저 약자 물어보는 줄 알고. 네, 나토 정답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설명을 좀 해볼까요?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네. 저 그대로 배웠어요. 아, 그렇죠. 나토 앞에 NA잖아요. 네. 그게 네. 노스 애틀란틱. 아. 오~ 북대서양이요, 북대서양. 오~ 네. 그러면 토는요? 거기까지는 스트레지라고 해서 전략이에요, 전략. 오~ 전략 오르가니제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대서양 전략 조직인 거죠. 멋있다, 진짜. 네, 지금 한 28개국인가까지 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 혹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거품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투기를 조장하고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산 거품을 일으키는 주범. 힌트가 필요합니다. 이거요. 실물이 있는데 주먹? 헷갈리게 실물이 헷갈리게 하고 있어. 네. 진짜가 진짜는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 그거에 어떤 투사된 가짜가 실판을 친다. 걔가 진짜 노릇을 한다. 이거 그림자?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끝에가 금융이니까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 네. 과연? 아닌가? 네, 정답입니다. 눈치만 늘고 넌센네요. 눈치만 점점 빨라져가지고 넌센네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두 문제 네. 모두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네. 특정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기 전체가 천천히 가라앉고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경제가 이것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죠. 이거에 빠진 것 같다. 악어 네. 아, 빠졌다. 악어랑 관련 있어요. 늪인 것 같기는 한데. MC 찬스. 틀릴 것 같아서. 저를 찍는다라고 아시나요? 재환 오빠를 한번 믿어보고. 저는 늪파이프랑밖에 몰라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럼 봄이 언니? 봄이 언니? 믿어요?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MC 찬스 쓰시는 거죠? 네, 네. 언니 찬스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자, 4, 3, 2 늪지형 불황. 오, 맞는 거 같아. 역시 과연? 오, 네. 오~ 와,
불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확 꺾이는 불황도 있고 꾸준히 침체되는 불황도 있고 다양한 불황이 있는데 이 늪지형 불황이라는 것은 실은 불황 중에서도 약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가라앉으려면 확 가라앉는 게 좋거든요. 바닥이 없이 계속 끝을 모르고 가라앉게 되니까 실은 불황 중에서는 가장 좀 짜증이 나고 해법도 없는 그런 불황이라고 하는데 실은 한국 경제가 여기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해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빠져나올 늪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이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아유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우리 사회 시간 갑자기 연상이 되는 그런. 근데 요즘에 트럼프 그것 때문에 이게 재부각되네. 다시 재부각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주범으로 뽑히고 있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주범이요. 네. 참... 힌트 좀 주세요. 재채기? 너무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재채기소? 네. 아이스. 감기? 들어봤다면 지금 네. 지금이라도 알만한데 그렇죠. 들어봤으면 알만한데. 아 이미 나왔습니까? 정답은 에치슨 라인입니다. 네. 이게 원래 에치슨 라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류산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가면 한국이 네.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방어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잘 됐다라고 해서 그때 소련이나 중국이 쳐들어온 거죠. 어차피 방어선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유결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방어고 여기는 간접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거여서 저게 없었으면 아마 그 6.25의 그런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게 6.25 전쟁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게 요즘 부각되는 게 그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좀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알아서 자기들이 방위하는 건지 우리가 해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에치슨 라인의 재판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서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문제 주세요. 네. 정부 공공개발에 사용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 비축해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웃고 있어요. 이거 아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갑니다.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5, 4, 3, 2, 1. 아. 모르겠네요. 정답은? 맞아요. 아, 호주 은행제.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답.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알려줘요, 예, 진짜. 네, 우리 톡방 퀴즈를 풀어봤는데, 예은아 씨 네. 오늘 몇 문제 맞췄죠?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췄어요. 세 문제 맞췄어요. 세 문제 맞췄어요. 봄이 언니 힌트까지. 아, 엠치 찬스까지 해가지고. 아, 세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벌칙을 피해갔네요. 아, 정말 맞췄습니다. 아깝다. 진짜.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문제가 좀 일단 어려웠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워요. 사실 벌칙을 받아서 태희군이랑 다혜양을 좀 공개를 해주고 네. 싶었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다음 주에? 이쌤도 문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문제는 근데 약간 네. 정치랑 네. 그다음에 그 경제 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그쪽에 네. 강한 사람은 뭐 괜찮았겠는데 또 약한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 문화나 이런 쪽이 없어서 좀 치우치는 면이 있네요. 정쌤께서도 난이도 자체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퍼져 있으니까 맞추기는 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이 찬반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늘 있어왔던 집단 간 논란으로 봐야 할지,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 개혁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정부를 들어서 규제 개혁이 여러 차례 이슈가 됐는데 우리 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규제 개혁이 뭔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규제 개혁, 규제를...
그 어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규제잖아요. 그걸 철폐하는 거죠. 네. 그냥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 안 좋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 푼다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날리는 위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긴 만드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가지고 드론을 많이 사게 해서 그 산업을 좀 더 발전하게 유지시킨다. 그런 힘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금 철폐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가 규제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규제개혁의 목적도 결국 일자리 창출로 보면 될까요, 정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죠. 그러니까 안 돼 하는 거를 다 풀어주니까 그만큼의 일들이 저 늘어나면서 일자리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산업의 발전도 실은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할 보건의료 부자 같은 경우에는 왜 규제를 풀었냐면은 고용에 있는 측면보다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걸 완전히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놀아봐, 한번 해봐 이런 측면에서도 또 하나의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당국의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기사는 이런 규제 개혁 중에서 실은 이 의약 업계 뭐 약사분들이 이제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의약품 자판기다. 예. 뭐 일명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예은 학생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규제 개혁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규제 개혁 얘기만 나오면 해야 된다는 입장과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막 시위까지 나서는 입장이 항상 되게 대립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궁금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얼마 전에 있었죠. 이제 정부 당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규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 개선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보면은요. 의료 정보 시스템, 또 유전자 검사, 신약 만드는 거, 백신, 의료기기 개발, 광범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방안이 수립됐다. 아마 이 리드만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 수준이 되도록 여기까지 완전히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규제를 풀어주는가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뭐 의료 정보를 할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각 환자와 개인들의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또 병원끼리도 이거 연구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교류할 게 풀어졌다. 여기 있죠? 병원과 의료 정보 온라인 전송을 허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논점이 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이 허용된다. 이 정부는 이게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뭐 환자 간의 관계가 쉽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방금 얘기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논점이 됐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의료업계가 규제 완화 놓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임상시험을 통한 뭐 이렇게 유효성 연구를 해서 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만큼은 좀 1상, 2상, 3상 뭐 세 번의 임상실험 없이도 바로 허용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반면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도입을 허용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약국이나 약사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치열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이 논란은 풀어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9.8% 10%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해마다 10% 성장하는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논란들도 많고 대립도 있지만 풀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뭐 커가는 성장하는 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제언까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은 학생은 기사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저는 의료정보 관리에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클라우드는 저는 아이폰에서 사진 저장할 때만 그렇죠.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많은 분야에 쓰이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한번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쌤이 이번에 그 규제 완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이오헬스 보건의료 분야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진짜 국제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만큼 우리 한국의 제약 업계에다 이런 바이오헬스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핵심적인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약 하나 나오려면은 1상 2상 3상 세 번의 임상 실험에서 다 허가를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상 정도에서는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규제를 완화하면 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찬반 대립이 좀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약품 자동 판매기가 뜨거운 관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좀 대립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약국이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령 뭐 12시가 넘어서 약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통화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앞에 가요. 그래가지고 딱 콜하면 이제 거기 약사가 나옵니다.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제약이라도 기존의 약이라도 이런 걸 드세요라고 복약지도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화상으로 해준 다음에 거기서 자동 자판기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이 본격 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핏 봐도 한마디로 이제 약국의 어떤 그 위상이라 이런 게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 약국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적으로 어떤 기업 하나가 이렇게 그 이걸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별 약국들의 그런 그 생존이 좀 위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복약지도라든가 약 그 이 약의 오남용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예은 학생은 의약품 자동 판매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새벽이나 아플 때 언제든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앞서 이쌤이 말씀하신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제가 약사라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다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게 찾아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겠다고 뭐가 발표됐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약사들은 퇴근을 하고도 약간 야근을 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왕 할 거면 2시 이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2시 이후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약을 좀 더 허용하면 이 문제가 또 풀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만여 종 이상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약입니다. 타이레놀도 그냥 타이레놀 아니라 그냥 그 심하게 아플 때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거에서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우리 편의점 살 수 있는 게 한 10여 종?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다양하게 해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규제 개혁이 각 분야의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침체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푸드트럭 얘기했을 때 규제 완화는 실은 고용 창출인데 이 보건의료는 크게 보면 아마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이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거의 다 이 ICT를 결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뒤쳐졌거든요. 세계 수준에서. 또 그런 양날의 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중생의 뇌를 섹시하게 할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촛불을 열어라! 촛불을 열어 주세요. 네,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 네. 근데 잘하죠. 우리 회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요? 오호. 네,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게 이제 바이오 헬스 아까 얘기했듯이 10% 가량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 사실 지금 거의 모든 회사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삼성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이런 걸 하겠다라고 앞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은 학생이 지원할 회사를 좀 가정을 하고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죠. 자,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학생의 답을 듣고 이쌤께서 면접관이 돼서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은 학생 준비됐죠? 네. 우선 저는 자동차 회사라고 가정을 했고요. 네,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탔으면은 그 의자에 엉덩이와 이 등을 대는 순간에 뭐 심박동이라든지 체온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지수, 뭐 자세, 체중 이런 전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게 요새 왜 웨어러블 기능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자동차에서도 자동적으로 뜰 수 있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이 감지됐다. 그럼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거는 또 마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병원으로 잠깐 저절로 병원으로 아니 왜냐면 그 아프다는 것까지 감지하는 게 사실 그 기능이 없다면은 요새 그 찾아보니까 웨어러블 기기를 굳이 돈 주고 사서까지 쓴다고 하고 그게 작년 한 해에만 91억 원의 가치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필요성이 인증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네. 체크만 하겠다. 네, 그런 걸로. 체크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 앉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데 맨살에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딱 입고 앉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저희 회사가 이제 네, 개발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는 물론 지금 웨어러블 기기가 어디에 장착을 하고 맨살이 닿아야 하지만 이걸 점점 개발시키다 보면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자동차 할 거 없이 그 정도 되면 그냥 핸드폰만 네. 이렇게 탁 쳐도 되는 그렇죠. 그런 정도 기술 아닌가요? 스마트폰도 좋지만 사실 건강은 젊은 사람들도 관리를 하지만 많은 어른분들이 건강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른분들은 스마트폰이 없나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걸 잘 모르시니까 운전할 때라도 뜨면 더 많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어른들은 모두 차가 있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닙니다. 예, 그 압박 면접을 하니까 네.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는지 네. 한번 해봤고요. 네. 뭐 저 정도면 훌륭한 답변이지 않나. 네, 지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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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무행 윤재에서는 원하는 답변 또는 이렇게 좀 뭐랄까 기업에서 출제할 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 네. 그 전략적인 사고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자동차 회사를 가정했잖아요. 네. 그 아까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왜 굳이 차인지 우린 차 회사니까 중요한 거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이렇게 접목하는 거지 여기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굳이 차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이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다.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접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창출한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엔 이제 자동차 회사를 억지로 가정했으니까 그렇고요. 자동차 회사를 좀 더 내가 진짜로 그 어떤 원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자동차에 집중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좀 답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아까 근데 네. 자동차가 네. 그 자기가 알아가지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줬거든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아직 없었잖아요. 네. 솔루션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정쌤께서는? 저 이제 어느덧 아재로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탈모입니다. 네, 탈모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건 축복을 받아서 수지 되게 많은데 엄청 많습니다, 네. 진짜. 네, 탈모에 대한 얘기를 모이면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셨던 친구들도 탈모 네. 때문에 안 마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 이제 샴푸 업계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기 이 회사에 들어와서 탈모를 잡는 샴푸를 개발하겠다. 네. 그래서 저를 알래스카로 보내줘라. 알래스카 내지는 인디아 내지는 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집중 취재하겠다. 그래서 이 탈모 샴푸를 꼭 개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 근데 정말 탈모는 누군가가 이것만 개발하면. 네. 근데 탈모 샴푸는 사실 기존에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효과가 떨어져. 네. 네. 그래서 흑채를 뿌리고 그렇게 하죠. 그 원래 바이오 케어에서도 탈모랑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요거 약 개발하면 이건 백만장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더 되죠. 천만? 천만, 네네. 억만. 네. 네. 억만. 진짜 네. 엄청날 겁니다. 아마 진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나 학생 두 분쌤의 평가 좀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답변을 너무 못해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싶었는데 이쌤이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쌤. 네. 일단 지금 이제 규제를 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 그럼 실제로 이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장 필요한 의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지 이걸 한번 토론해 봅시다를 의제로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의료 기술은 아닌데요. 네. 그 탈모만큼 비슷하게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 땀과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를 땀 많이 나서. 저는 다한증이기도 네. 하고, 네. 또는 뭐, 데오드란트로만 해결이 안 되는 아, 그런 네.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 그 버스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했을 네. 때. 아, 그럴 때도 너무 창피하기도 네. 하고,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탈모는 탈모 샴푸도 있고, 또는 흑채라는 그런 의료, 네. 다른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조기기가. 근데 이 땀과 관련된 맞아. 그런 의료 기술이 조금 더 발달을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 편히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냄새에 관련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 냄새나 내가 모를 그런 자신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냄새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저는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뭐 칼로리가 오버됐다 네. 그런 워닝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운동이 뭔지 제시해주고 뭐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약 먹으면 살이 빠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 약 이름 중에 없던 일로라는 약이 있어요. 없던 일로.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없던 일로라는 실제로 그런 약인데 그 먹었을 경우에 그 이제 칼로리를 이제 무마시켜주는 약이에요. 지방이 녹는 약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인데 우리 예은 학생 어떤가요? 저는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거울을 보는데 목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주름이 세 줄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긴 한데 저도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안 늙었으면 좋겠다. 또 겉모습도 늙지만 사실 장기나 신체가 다 같이 늙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고 그래서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특강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병원에 비해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신경치료 등 치료 고통이 아직도 극심하기도 한다. 자가 진단 시스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 기술 또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편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우리 예은 학생이랑 비슷한 의견이네요. 노화 지연 기술. 노인이 되게 되면 육체적,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공장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안 뺏겼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했어요. 진심 고마워요. 야, 나 취업했나. 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으니까. 그게 네.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김태수 학생 같은 네. 경우가 인공장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네. 결국 바꿔 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 만화나 네. 영화에서 다뤘던 이게 다 기계인간이 되면 결국 이게 사람이냐 기계냐라는 그런 거. 아. 결국 이런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태희 학생. 네네. 정쌤께서도. 저는 역시 노화 지연 기술, 뭐 태희 네. 학생 얘기했죠. 네. 항상 이제 이 의료 쪽의 끝은 노화 지연, 불로 장생, 진짜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뇌를 먼저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뇌를 막 팔려고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뇌의 비밀이 풀리고 나면 아마 그 다음은 이제 노화까지도 가게 되는 생명까지도 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은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긴 할게요. 다혜 학생의 의견이 네. 되게 눈에 띄는데 제가 약간 엄살이 심하고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나 병인가 봐 이거 병원 가야 돼 하고 가거든요. 그렇네. 목에 주름도 없는데 주름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굳이 네. 쓸데없이 병원에 안 가도 아플 때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태희 학생과 태수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규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결국 규제 개혁은 그 왜 규제 개혁을 풀었느냐 일자리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또 AI로 다 대체돼가지고 일자리 없고 그 산업만 조금 산업 발전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많은 일자리들,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거의 중국이 다 잘하거든요.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실은 몇 군데 없고요. 그 한 몇 군데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 케어이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분들도 뭘 해야지, 어디 취직해야 될지 할 때 결국 이 바이오 헬스 쪽으로 많이 연관이 있는 쪽으로 일단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예은 학생도.
뭐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취준생들이 규제 개혁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규제 개혁을 해서 일자리가 는데 아니면 또 힘들어진대?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규제 개혁 자체가 오늘 들어보니까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톱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